박문영 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홀어머니 스하에서 자랐습니다. 1983년 고등학교 3학년 때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 CF 데뷔의 기회를 얻었고 이후 1984년에는 프랑스로 떠나 2년 동안 미술을 공부하며 연수를 즐겼습니다. 1981년에 귀국하여 MBC의 공채 탤런트로 선발되어 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5년 박문영은 이승철과 결혼하였지만 1997년에 이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문영의 전 남편은 홍보업 종사자로 나이는 세 사위보다 나이가 많은 건설업 종사자였습니다. 재혼 후 한 자녀의 딸을 두었지만 불행히도 1년도 못 가서 다시 이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상황이 빨리 변해 임신 때문에 결혼한 것이라는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비록 이혼을 했지만 이승철은 다른 여성과 재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며 금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박문영은 결혼의 연속된 실패로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박문영 씨는 이승철과의 이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재기를 노리려 노력했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999년에는 잠깐 드라마에 출연하여 방송 활동을 이어가려 했지만 곧바로 연예인 활동을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나름대로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문영의 이혼 소식 이후에는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아들과의 연문설, 고급 업소 경영설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러나 박문영 씨는 이러한 소문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직접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승철과 박문영의 이혼은 다행히 자녀가 없어 깔끔한 결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혼 이유는 단순한 성격 차이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문에 따르면 1996년 박문영이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쳐 응급실에 실려가는 중에 이승철이 폭행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승철이 박문영을 도우려는 행동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부부간의 갈등이나 폭력으로 인해 이혼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이를 해명했습니다. 박문영과 이승철의 이혼 이유는 성격 차이 외에는 알려진 사실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며 이승철과 박문영 사이의 이혼은 깔끔한 결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박문영은 당시 이승철의 매니저 역할을 맡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떠나 솔로로 활동한 이승철의 앨범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의 생활이 원만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승철과 박문영의 재혼에 관한 소식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미 2007년 1월에 결혼한 후 이승철이 홍콩에서 재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박문영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고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혼인 신고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 박문영은 임신 4개월로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았지만 가을에 출산 후에 다시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박문영은 남편 홍모 씨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모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박문영은 남편의 착한 성격을 소개하며 이번 달에 만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홍모 씨는 건설업 종사자로 3살 연하며 박문영은 재혼했지만 당시 남편은 처음 결혼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박문영은 재혼 생활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넓은 마음과 좋은 아내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이승철 또한 동일한 달에 홍콩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두 살 어린 신부와 조용한 예식을 가졌습니다. 박문영의 아버지인 백운사는 그녀의 사주가 단 한 번의 혼인으로 끝날 수 없다고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백운산 씨뿐만 아니라 다른 역술가들에게도 상담을 받아 그 말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랄만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의 운명이 그렇다면 부모의 동의 없이 이승철과 혼인신고를 한 것입니다. 박문영이 어머니가 백운산 씨와 재혼했지만 박문영은 그의 친딸이 아님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와 백옥산 씨는 연예인끼리 결혼하는 것과 두 사람의 궁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지만 박문영은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문영과 이승철은 결혼 후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비록 친아빠는 아니었지만 박문영은 본인을 굉장히 아끼는 남성이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한으로 유명한 역술인이었기 때문인지 그 이후에도 남성을 선택할 때에는 궁합을 먼저 확인하고 사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문영과 전 남편 홍모 씨는 2년 만에 협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 소식은 2009년에 공개되었습니다. 성격의 차이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함께 불화와 성격 차이를 극복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처음부터 두 사람의 성격이 서로 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문영은 아이가 덜컥 생겨 결혼한 상황에서 2007년에 태어난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기로 하였으며 현재는 애지중지하며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녀가 오랜만에 방송을 통해 복고했을 때 불타는 청춘 시절의 아름다웠던 외모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온 듯한 광대뼈와 어색한 부분이 돋보였고 갓 50세가 된 그녀를 할머니 같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에 더해 같이 출연한 강수지와 비교될 때 강문영은 성숙함을 넘어 늙어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최근 강문영의 모습은 불청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색하고 광대뼈는 더 튀어나오며 턱은 뾰족해진 느낌이었고 특히 귀 부분이 크게 변형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대중들은 예쁘던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강문영은 데뷔 초에 쌍꺼풀 수술을 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변화가 그 당시의 수술 결과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강문영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는 코입니다. 2003년에 일어난 운동 중의 사고로 코뼈가 완전히 부서져 내려가는 큰 부상을 입었고 얼굴 피부 조직을 들어올려 코뼈를 맞추기 위해 대규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로 인해 현재의 코는 계속해서 인공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강문영의 외모에 대한 문제는 코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본인은 밝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형 부작용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웃을 때 입주위나 눈가가 어색하게 느껴지며 볼도 부풀어 있는 것은 필러나 보톡스와 같은 시술의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귀가 특이하게 변한 것은 기성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강문영이 왜 성형을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녀의 아버지인 역술가 백운산의 영향입니다. 강문영 씨의 집과 오랜 인연이 있던 백운산 씨는 2000년에 강문영 씨의 어머니와 재혼을 했습니다. 이후 강문영 씨가 재혼을 할 때도 백운산 씨에게 궁합을 받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 전반에 새 아버지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산 씨는 귓볼이 축 늘어져야 복이 온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강문영 씨가 기성형을 한 것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강문영 씨가 성형을 계속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감 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나이에 데뷔한 그녀는 방송국에서 스태프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심지어는 공주병 환자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승철 씨와 이혼 후 8년 동안 연애 활동을 쉬면서 루머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자신감도 크게 상실했다고 합니다. 이후 컴백하였지만 두 번째 이혼으로 인해 다시 한번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활동이 뜸해져야 했던 만큼 자신감이 더욱 부족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형에 의존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심한 성형은 오히려 외모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문영 씨는 놓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자신감이 부족하고 불안하다면 외모보다는 내면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모의 변화보다는 내적인 안정과 성장이 더 큰 자신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문영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